다음 소식입니다. 충북 보은종합시장은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라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. 올해도 어김없이 열려 시장을 찾는 고객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그 행사 현장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. 지금은 추억이 되어버린 옛 장터. 그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는 장년층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이곳 보은종합시장에서 열렸습니다. 지난 2012년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그 2년 뒤인 2014년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보다 나은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보은종합시장. 이제는 장보기 편하게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객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런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. 재미있고요. 너무 흥이 나고 춤이 저절로 나와요. 다음에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들 더 신나게 재미나게 살겠습니다.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시장은 잔칫날 분위기인데요. 상인들은 이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과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 80년도 수해가 일어나고 이후에 인구가 급감하고 고객이 고령화된 그 시점에 저희들 시장도 그 고객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3년 전부터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4회차에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보은종합시장에서 열리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는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올해 총 4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.